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지금 팥을 삶고 있습니다. 해서 냉동실에 좀 넣어놓으려고 팥을 좀 많이 삶았고요. 먼저 한번 삶은 물을 버릴게요. 전물은. 지금 한 10분 정도 끓였는데요. 요 물은 버리고 다시 물을 또 넉넉하게 넣고 삶아줍니다. 이렇게 딱딱한 팥을 삶을 때는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삶습니다. 지금 50분 정도 삶았거든요. 따로 필요한 만큼만 좀 덜어내겠습니다. 일단 설탕하고 소금 좀 넣어서 간을 좀 할게요. 소금을 조금 넣겠습니다. 소금 세면 안 되고요. 작은 하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설탕을 좀 넣어서 지금 3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고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 설탕이 좀 더 들어가고 앙금은 조금 더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설탕을 좀 더 넣고요. 좀 달달하게 해서 속 앙금 있죠. 이건 떡 속에 넣겠습니다. 좀 더 달게 해서. 푹 삶은 팥입니다. 소금 한 반 스푼 정도 넣고요. 설탕을 간을 합니다. 한 세 스푼이면 좀 달진 않고 좀 약할 겁니다. 이렇게 한 네 스푼 정도 넣고요. 졸이면서 포슬포슬하게 물기를 다 날려줍니다. 이렇게 졸여지면서 부서지거든요. 경단이나 수수떡 만들 때 바를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으깨가면서 수분이 이제 날아가고 보슬보슬하게 이제 고물이 남습니다. 아, 보시고 한 이 정도면 이제 고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마르면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물기를 빼겠습니다. 이거는 시루떡 고물 만들려고요. 시루떡, 팥시루떡 고물. 이제 걸러내고요. 제가 걸러낸 거를 이렇게 넣고 이걸로 이제 치워주겠습니다. 팥이 부드러워서 잘 치워지거든요. 여기다가 간은 전 여기는 유수가입니다. 유수가 좀 넣고 설탕 넣으면 찐득거리니까. 자, 소금을 한 반 스푼 정도 넣고요. 이게 지금은 조금 찐덕거려 보이지만 이거를 식힌 다음에 장갑을 끼고 펴면은요 이제 보슬보슬하게 펴집니다. 좀 너무 푹 삶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식히면은 이게 또 보슬보슬 빡빡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펴면은 고물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선풍기 앞에서 식혀보겠습니다. 익으면은 약간 뽀송뽀송해져서 시루떡 가루 하셔도 되고요. 냉동실 두셨다가 나중에다 뭐 설탕 같은 거 더 넣게 되면 앙금 하셔도 되고, 지금은 간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시루떡 다용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팥을 다 활용하고 나면 밑에 앙금이나 대부분 믹서기에 갈아서 팥죽 끓여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또 갈아서 졸이면은 그 보드라운 앙금 팥이 됩니다. 갈아 보겠습니다. 믹서기에 넣고 갈았습니다. 곱게 불을 켜서. 자, 이렇게 소금을 조금 넣고요. 설탕은 조금 달달하게 넣어야 됩니다. 앙금이니까. 설탕은요, 먹어보면서 간을 맞추시면 돼요. 이제 빡빡하게 졸여놓으면 그 앙금, 고운 앙금이 됩니다. 물이 있을 때는 좀 튀었었거든요, 퍽퍽. 그때는 조금 장갑 끼고 조심하시고요. 그 단계 지나면 이렇게 좀 빡빡해지면 이제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불을 좀 세게 해서 저어주면 됩니다. 아까 제가 불을 약하게 해서 저었습니다. 너무 지금 요거는 뭐 시판용보다는 설탕이 굉장히 적게 들어간 겁니다. 이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더 까맣고 더 반질반질해지거든요. 조금 개인 취향에 맞춰서 단맛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덜 단 거는요 꼭 냉동실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빡빡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식으면 조금 더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다 됐습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식힌 다음에 통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겠습니다. 식은밥이 있어서 이걸로 간단하게 그냥 남은 팥 갈은 걸로 팥죽을 끓이겠습니다. 이거
밥을 넣고요. 먼저 끓이겠습니다. 아주 멀건 죽이 되도록 넣겠습니다. 물에다 밥을 이렇게 넣고 삶으면요. 밥알이 지금 다 퍼졌거든요. 이 정도로 삶으면 이렇게 저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편법이긴 하지만 팥죽을 이렇게 끓이면 좀 편해요. 이거는 제가 믹서기 돌려서 제가 통에 담아서 냉장고 넣어놨던 거거든요. 이것도 통째로 갈은 겁니다. 그러니까 팥을 껍질째로 갈으실 때는 아주 푹 삶아서 갈으셔야지 부드럽게 갈아집니다. 조금 덜 삶겨서 갈면은 좀 까끌까끌한 맛이 조금 나거든요. 새알심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끓여서 드시면 돼요. 근데 새알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넣어야 되니까. 전 오늘 새알심을 만들긴 했는데요. 현미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맵쌀과 잡채를 한 이렇게 반반 섞어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죽입니다. 이거를 동글동글하게 안 하고 그냥 네모나게 썰어서 하려고요. 이렇게 새알심은 뭐 굳이 동그랗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네모나게 썰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새알심 가루를요, 요즘 만들어 놓은 거 팔기도 하는데, 집에서 만드시려면 찹쌀가루, 맵쌀가루 반반 섞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반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일단 여기에 끓으면 새알심을 넣겠습니다. 밥알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빡빡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소금 간을 미리 좀 지금 맞춰 놓으시면 되는데요. 죽은 짜면 안 되거든요. 슴슴하게 간을 좀 맞춰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금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수제비가 들어가면 조금 더 싱거워지니까 감안해서 드셔보시고요. 맞춰 놓으시면 돼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죽은 싱거우면 이제 반찬하고 드시면 되니까 이렇게 앙금이 들어가면 이렇게 계속 저어줘야 되거든요. 앙금이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탑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먼저 끓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반죽했던 수제비는요, 이렇게 도마에 올려서 편편하게 밀어서 이렇게 썰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집에서 막 해 먹을 때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동글동글하게 하는 것보다. 미역수제비도 이런 식으로. 제 영상 중에서 보면 미역수제비 할 때 이런 거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바닥을 긁듯이 쳐줍니다. 떡이 이제 동동 떠오르거든요. 익으면은. 그러면 떡이 다 떠오르면 한 개 드셔보시고 익었으면 이제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불을 잠깐 꺼두시면 여기에 뜸이 듭니다. 그리고 죽을 다 끓였을 때 이렇게 국물이 약간 좀 이렇게 헐거워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식어도 이게 좀 덜 빡빡하고 맛있습니다. 전부터 이렇게 빡빡하게 놓으시면 나중에 굳으면 좀 이렇게 좀 너무 빡빡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네모난 수제비입니다. 약간 부드럽게 삶아진 팥인데요. 너무 막 터지게 삶지 마시고 적당하게 부드럽게 삶아진 팥입니다.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선풍기 틀어서 바람 통하는 곳에서 한 몇 시간 말리면은 수분이 좀 바짝 마르거든요. 수분을 말려서 믹서기에 돌려서 밥가루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팥을 삶아서 바람 통하는 데서 좀 말리셔야 됩니다. 수분이 좀 없어야 이게 잘 돌아가거든요. 소금 조금 넣고요. 유수가루 간은 입자가 조금 굵으면 굵게 하시면 시루또 건물로 하시고요. 아니면 또 앙금이나 뭐 소스 흔들어 가면서 믹서기로 돌리면 이렇게 부드러운 팥고물이 나옵니다. 팥고물을 만드시면 이렇게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은 팥을요, 수분을 완전히 말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려야지 이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 떡이 져서 잘 안 돌아갑니다. 여기다가 간하실 소금이랑 유수가를 넣어서 이렇게 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팥고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팥고물이 다